자, 이제 전경 한번 보여드리고. 자, 이제 전경 한번 보여드리고. 자, 알약 농장에 이제 연못을 한번 또 찍어보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보이시나요? 얘들 엄청 많이 컸습니다. 큰 게 한 마리 보여드릴까요? 아이쿠야. 유만하게 컸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애들 이렇게 뒷다리도 났습니다. 잘 크고 있죠? 쑥쑥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이제 한 10일 후 정도면은 개구리가 될 것 같고요. 금방 되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올챙이 분양을 기다리고 계신데, 지금 원래 한정 분양을 진행하려 해 분양이 어려워진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원래 브라코펭맨이 정상적으로 됐다면은 알비노 올챙이들이 나올 리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알비노 애들이 꽤나 많아요. 보시면은, 그쵸? 이 허연 것들이 다 알비노거든요. 정상적으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 알비노 애들이 나온 이유는 알이 섞여서일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브라코펭이가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올챙이 분양은 조금 미루는 게, 개구리가 돼서 분양을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 브라코펭이라고 받았는데 알일 수가 있잖아요. 알비노가 나왔다는 건 알이 섞였다는 거거든요. 뭐 정말 뭐 원래는 말이 안 되는 경우지만 뭐 브라코펭맨에서 알비노가 뭐 나올 가능성은 원래 없어요. 근데 그 없는 가능성으로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 원래는 없지만 한 번씩 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팩맨 브리딩 하다 보면. 자, 해서 그런 이유로 이거 브라코 팩챙이는 분양을 취소하고요. 개구리가 된 이후에 분양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개구리가 될 때까지 한 10일 정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금방입니다. 자, 하고 먹이를 먹여볼 건데요. 이건 제가 이제 손수 만든 곤충하고 스피룰리나 이끼인 조류거든요. 그걸 섞어서 만든, 이걸 젤리라고 해야 되나 무기라고 해야 되나, 이걸 먹여볼 건데 이건 반응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오래 물속에 안 풀어지기 때문에 보존식 정도를 사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손으로 막 퍼서 던집니다. 주면은 막 잘 먹진 않아요, 이 먹이 자체를. 그래도 바로 달려들어서 뜯어먹네요. 그죠? 보이시죠? 여기도 바로 몰려서 뜯어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도 연못에 한번 씻어주고. 자, 이렇게 얘를 조금씩 조금씩 어그로가 물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뜯어먹는 모습. 얘들이 생각보다 좀 먹어주긴 하네요. 원래 좀 굶어서 그런가? 원래 이 먹이가 이렇게 반응이 이 정도도 안 나오거든요. 그냥 지나갔다 보이면 한 입씩 먹고 마는 정도인데, 애들이 하루 종일 굶었다가 먹다 보니까 잘 먹네요. 이 정도면 만족입니다. 물론 지금 실지렁이나 이런 거 던져주면은 무슨 피라냐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처럼 막 뜯어먹거든요. 뭐 그 정도는 안 나오지만 이 정도면 뭐 준수하네요. 이렇게 막 뜯어먹고 있습니다, 얘를. 이렇게 젤리 형태로 만들어서 먹이면은, 양갱 형태가 더 맞겠다. 양갱처럼 만들어서 먹이면은 물에서 빨리 안 풀어져가지고 오랫동안 애들이 두고두고 먹일 수가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올챙이한테 먹이는 스피룰리나 만드는 정보는 제가 영상 설명칸에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넘어가 볼게요. 빠이. 자, 일단 보시면은 아까 제가 먹여놓은 곤충 양갱은 애들이 다 먹은 상태고요. 이제 저녁밥 먹여야죠. 저녁밥으로는 역시 짱구벌레죠. 애들 사실 이거 한 판씩 먹어요. 한번 먹일 때마다. 근데 지금은 뭐 영상을 위해서 조금만 쓸게요. 자, 일단 이렇게 냉동 짱구벌레, 장구벌레, 이제 모기 유충이요. 넣어준 상태인데
얘들 간에 기별도 안 가겠어요. 너무 조금이라. 자, 보시면은 이제 얘들이 냄새 맡고 점점 행동이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쵸? 막 얘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이게 짱구벌레 냄새를 맡으면 이렇게 돼요. 자, 보시면은 이제 조그만 이 한 마리가 짱구벌레 쪼가리를 뜯어먹고 있죠. 얘들이 이거는 되게 잘 먹어요. 반응이 되게 좋아요. 지금 옆에 딴 얘도 뺏어 먹으러 오네요. 질기는 막 물고 난리에. 지금 제가 손 넣죠? 그럼 얘들 제 손도 깨물어요. 보세요. 하나하나 주워온 거 귀엽죠? 조금 점점 땡겨볼까? 초점이 잘 잡히진 않아요. 물 밖에서 물 안을 찍다 보니까 이게 수류 흐름도 있고. 해서 이제 애들은 하루에 4끼씩 먹이고 있어요. 아침밥, 점심밥, 저녁밥, 새벽밥 이렇게 4끼씩 먹이고 있고. 뭐 애들이 지들끼리 공격 행동을 보인다 싶으면은 조금씩 더 주기도 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사료가 떨어지고 나서 초점이 잘 안 맞죠? 이렇게 막 몰려듭니다. 이거는 반응이 엄청 좋거든요. 막 몰려들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한 뭉치에 이 많은 애들이 뭉쳐서 하다 지들끼리 깨물기도 하고 그래요. 자, 이제 전경 한번 보여드리고 끝내겠죠? 이거 전경 보여드리기도 어렵습니다. 카메라에 다 안 담기네요. 짜자잔. 자, 이게 베란다에 있는 알약 농장의 연못이었습니다. 자, 이제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고요. 다음 영상은 어떤 얘기가 올라오냐. 한국의 바다 콩벌레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소하죠? 재밌을 겁니다. 자, 그럼 영상은 여기서 슬슬 마쳐보겠습니다. 알약 농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뿅!